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국산차 중에 가장 대기가 긴 세 가지 차종이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5일이면 출고가 돼요. 오랜만에 대놓고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9월부터 개차 신차 견적 신청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 7월부터는 개차 오토캐시백을 광고하면서 많은 신차 구매자분들께 금전적인 이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신차 견적 오토캐시백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개차의 장기 렌트 리스도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신차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개차가 뭔데? 개차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개차는 지금까지 누적 견적 조회 1800만 건 이상의 신차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신차 구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차량 정보는 당연하고요, 제조사별 실시간 할인과 비교 간편 구매 상담으로 비대면 견적 조회 구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 출고 시에 카드 결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오토캐시백을 통해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는 오토금융까지 제공하니까 신차를 정말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앱이죠. 본론으로 돌아 와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기기간이 1년이 넘는 인기 차량들,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의 인기 차량들을 개차 신차 즉시 출고 서비스를 통해서 5일 안에 차를 출고하실 수가 있어요. 개차 즉시 출고에서 제공하는 견적은 가장 낮은 트림의 노옵션 모델로 터무니없이 낮은 허위 견적이 아니라 인기 옵션 사양으로 실제 견적에 가까운 월 납입금으로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 비교 많이 하실 거 아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허위 매물 견적에 낚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 견적 알아보실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파심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영업사원 수수료 0%라고 되어 있는 곳을 조심하세요. 에이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입 구조는 차를 판매해야 소득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소득의 원천인 영업사원 수수료가 0%다? 생면부지 얼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가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의미인데 입장 바꿔보면 답이 나오죠. 그렇게 광고하는 사람들은 뭐냐, 견적을 알아보는 사람이 연락을 직접 해보면 전차종 다 영업사원 수수료 0%가 아니라 말장난이긴 한데 저희 특가 차종만 0%다 해서 차종들 보면 한숨 나오는 차종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차종을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영업사원 수수료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보증이 안 되거나 월 납입금을 지원해준다는 에이전시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보증이 안 되고 무조건 보증금을 30% 이상 내야 된다, 혹은 월 납입금을 일정 금액 지원해준다는 소형 업체는 그냥 거르세요. 나중에 회사 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월 납입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차를 판매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크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목적이 좀 강해요. 간혹 수입차 브랜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있긴 한데 그건 수입차 브랜드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렌트를 중개하는 에이전시에서 월 납입금을 지원해줘가면서까지 차량을 판매한다?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돈을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는 것처럼 음지에서 영업을 해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 짧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와 같은 대기기간이 긴 인기 차량 즉시 출고는 어떻게 신청하냐,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개차 즉시 출고 차량 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언제 이 영상을 보시고 클릭을 하시던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쫙 나옵니다. 국산 수입 브랜드별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예시로 보여드리면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 눌러볼게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24년 1월 12일 기준으로는 트림별로 총 24대의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있고 최저가가 어떤 차량인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24년식 프레스티지 9인승을 눌러보겠습니다. 색상과 옵션 확인하시고 난 이 정도 차량이면 만족하겠다 생각이 든다면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신청 정보 입력하시고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해주시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관 동의하기 누르시고 상담 신청하기 누르시면 신청은 끝입니다. 이렇게 신청되면 바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와요. 그 후에 개차 내에 리스 렌트 담당 매니저가 배정된 후에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희망하시는 선납금 혹은 보증금 비율과 계약 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견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견적 받아보시고 진행해야겠다 결정을 하시면 계약 진행 여부 알려주시고 심사 후에 출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국산차, 수입차, 브랜드별 인기 차량 즉시 출고 모델들이 매일 실시간 업데이트 되니까 원하는 차량
차량 모델이나 옵션 사양을 확인하신 후에 그게 내 마음에 드는 차량이다 라고 하신다면 대기 없이 5일 안에 즉시 출고가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즉시 출고 차량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차량이나 트림, 옵션 색상 등이 있다면 해당 담당 매니저분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담당 매니저분께서 상황 체크해서 원하는 옵션 사양의 차량과 모델을 찾아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5일 안에 출고되는 즉시 출고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차량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차량을 찾는 그런 수고로움을 개차해서 전담으로 담당해서 신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매니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즉시 출고 차량이 아니더라도 리스나 장기 렌트 필요하시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 인기 차량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장기 렌트나 리스 상품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느냐?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1년의 대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빨리 차량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차량밖에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반납과 인수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신차 장기 렌트와 리스인데 장기 렌트나 리스가 무조건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만큼 합리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많이 없습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견적 받아야 되나 좀 막막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시는 거죠. 저와 같은 결을 가지고 4년째 함께하는 개차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매주 월수금 제 채널 커뮤니티 에도 지속적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장기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실 예정이실 분들은 구독을 해보시고 즉시 출고 혹은 원하시는 차량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